안녕하십니까, 안 소장입니다. 오늘은 전환법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까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의 1년 동안 싸웠죠. 전환법 관련된 다양한 정부와 소비자 단체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많은 관계자분들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100% 만족할 수 없지만 소비자의 안전도 지키면서 사업자들도 영위할 수 있게끔 개정안을 만들었고, 그걸 이원 의원님 통해서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현재 법이 만들어지고 통과되기까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법사위 발의가 됐고 법사위까지 각 여당 야당이 합쳐서 만장일치가 됐습니다. 마지막 그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그 본회의에서 통과되는데, 이게 이제 정치인분들의 여러 가지 각 정당들의 여러 가지 계산적인 이슈로 인해서 본회의가 지금 안 열리고 있습니다. 임시 국회를 열어서 지금 전환법 말고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될게 수십 가지가 있는데 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분들이 가장 중요한 본인이 해야 될 입법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에 아쉬움을 표하고요. 현재 올해 안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1월 1일부터 범법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상품을 잘 내릴 수는 없고 범법자 된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이 또 그렇게 걱정하신 만큼 최악의 상황은 안 오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밑 작업을 통해서 각 의원님들께 호소문도 보내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거는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희망은, 아직 며칠 안 남았는데 그 뉴스에 보시면 아시죠? 정치인들이 뭐 2018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뭐 부랴부랴 막 통과하고 그런 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음 해에 넘기면 결국 그 비난은 정치인들이 일을 똑바로 안 하고 있다는 것들을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러 간 것은 뭐 12월 말일 전에 뭐 극적으로 임시회의를 열어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임시회의가 1월 9일인가 7월까지만 또뭐할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할 것은, 많은 전환법을 검색하시고 관련된 의원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본회의 참석해서 전환법 통과시켜달라, 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하는 상정되기를, 본회의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하는 이제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시는 것만큼 뭐 초조하시겠지만 무산된 게 아니고 아직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의 응원의 댓글 그리고 각 의원들한테 호소하는 그 글들, 이런 것들을 최선 많이 남겨주시고 계속 매일매일 뉴스도 봐주시고 저희 소식을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환법 때문에 아무도 돈 받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전환법의 피해자 중에 하나고,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는 핵심 멤버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 응원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순간순간 변화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계속 카페나 단톡방 아니면 뭐 메신저, SNS 통해서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같이 한번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드리려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연말 하시는 계획 잘 하시고 내년도에 여러분의 사업 계획 잘 하신 다음에 또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